기운세, 남편 직업 재혼 루머와 혀를 날름거리며 탤런트 기운세 남편 직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운세 남편 재혼 루머가 도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기운세 남편 직업은 사업입니다. 기운세는 남편이 작은 사업체를 운영한다. 그런데 남들이 보면 예술가인 줄 안다. 아마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무역을 하는데 이때 한국에서 기운세를 만난 것 같네요. 참고로 기운세 집을 공개한 적이 있었는데 마치 호텔 스위트룸 같습니다. 기운세 남편 집안이 꽤나 부자인 것 같네요. 기운세는 남편과는 처음에 만날 때는 친구들과 함께 만났다. 그래서 서로 아무런 사이도 아니었다. 그냥 멋있다고만 생각했다. 기운세는 그러다가 남편이 뭐하니? 커피나 한 잔 할래? 라고 연락이 와서 나갔다. 그날 만나서 그냥 아무런 사이가 아니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털어놨는데 그게 꽂힌 것 같다. 결국 그날 서로 눈이 맞았다. 기운세는 남편과 나이 차이가 12살이 난다. 띠동갑이지만 세대 차이를 잘 못 느낀다. 기운세 남편이 결혼을 좀 늦게 했는데 이것이 기운세 남편 재혼 루머의 배경이 됩니다. 기운세는 결혼 전에 내가 무명이어서 결혼하고 나면 배우를 못하는 줄 알았다. 결국 일보다는 사랑을 선택했는데 기운세가 결혼할 때 정말 큰 결심을 했던 것 같네요. 기운세는 결혼 전에 사소한 일로 싸웠다. 그래서 그 사람과 헤어질 생각을 하니 눈물이 나더라. 그 사람과는 절대 헤어질 수 없겠다는 생각에 내가 먼저 용기를 내서 그 사람에게 프로포즈를 했다. 아직까지 기운세에게 자녀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한창 일하고 있을 때이죠. 오는 8월 기운세는 류승수, 최필립, 문지연 등과 함께 추자도 여행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웹예능 제작을 시작합니다. 당분간 드라마보다 예능 쪽에 전념할 것 같네요.